55년 전통의 소련 리무진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독일에서 만든 벤츠 풀만 가드였는데요. 어째서였을까요? 1991년 소련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옐친이 등장했습니다. 옐친이 니 좀 치나 뭐 치나 한 보자 했더니 소련 모가지를 쳐버렸습니다. 취임 4달 만에 소련을 해체, 55년 전통의 러시아 리무진을 창고에 쳐박고 대통령의 공식 리무진을 벤츠 리무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문제는 옐친이 소련을 해체하고 소련의 흔적을 지어나가는 동안 러시아 경제도 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민영화와 정경유착으로 러시아 경제는 개같이 멸망했고 나라 빚을 갚을 돈이 없다는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하면서 결국 러시아의 대통령들은 그 뒤로도 국산 리무진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외국의 협조가 절실해진 러시아 입장에서 서방 세계를 자극할 수 있는 소련의 상징 러시아산 리무진을 감히 타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겁나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